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요. 이게 뭔가요? 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두분 먹고 싶은 고기 사갖고 맛있게 구워 먹으세요. 둘, 셋, 넷, 다섯, 6만 원인데요? 그럼 3만 원씩 나눠가지고요? 네, 오늘의 미션인가요? 아, 미션은 아니고 그냥 네. 즐기라고요. 아, 먹고 싶은 걸로 다 사면 되는 거죠? 대신 고기요. 고기요? 고기만요? 네, 고기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장 있어요. 분촌시장 가요. 분촌시장. 그래? 네. 뭘 사야 돼요? 이거요. 닭다리살이요? 예. 닭다리살 하나 주세요. 잠깐, 이거 하나 사는 게 더 낫겠는데? 네? 이거요? 안에서 꺼내. 아, 모든 로스? 아, 근데 벌써 시켰으니까 저거 먹어. 아니요. 아직 안 잘랐어요? 아, 아니요. 바꿔셔도 돼요. 아, 이걸로 하나로 해도 돼요? 네. 아, 모든 로스를 살까? 모든 게 괜찮아요. 그 한팩에 돼지고기, 네. 그 로스 나오는 부위를 다 담는 거. 아, 약간 이거는 사자. 네, 이거 한팩이면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고요. 2만 5천 원만 하시고요. 어떤 거요? 쪽갈비요. 먹고 싶으면 사죠. 아, 근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산 거는 다 먹어야 돼요, 여기서. 한 분에? 두 분이서. 7만. 네. 네 생각은 어떤 거? 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사지 말자. 여기 보시면 다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 다 먹어야 되니까. 우리 시장하는데 식혜랑 네. 절편이나 좀 사 먹자, 준다. 아, 좋아요. 식혜는 호박 식혜가 맛있는데. 그쵸? 응. 저기 있네요, 떡질. 여기가 맛집이에요. 와. 이렇게 두 개를 해? 5천 원이요. 예, 다 맞아요. 여기 찍는 거 아닌가요? 어, 호박 식혜는 없어요? 예? 호박 식혜. 호박 식혜. 그럼 어떻게 해? 일반 식혜 하나. 호박 식혜. 호박 식혜는 안 맞아요. 이거는 호박 식혜 만드는 데가 없을 건데. 없어요? 스타 얼마예요? 3,500원이요.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남은 돈 확인합시다. 저는 16,500원이 남았습니다. 네, 주세요.
에? 주세요. 아 이거 남는 건 제가 갖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아까 썼는데 일부러? 네, 잘했어요. 자,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남았어요? 저는 다 썼습니다. 3만 원. 딱 3만 원어치예요? 네. 100원도 안 남고? 100원도 안 남았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고. 아, 진짜입니다. 이거 저는 일부러 원래는 제가 약간 좀 더 주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3만 원으로 최대한 많이 산 겁니다, 이거. 그럼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럼 이제 돌아가서 구워 먹도록 할게요. 네. 어때요? 신나요? 네, 신납니다. 신나요. 네, 갑시다. 아무래도 원래 소시지빵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2,000원만 주시면 안 돼? 저희 네. 소시지빵 좀 사먹게 그래요 알겠어요 네. 아니 보면서 아까 껌집 봤는데 소시지빵이 딱 고기 등심 하나 사가지고 하나 스테이크 썰면서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됐던데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고 여기 좀 어떤 소시지빵 난 이거 저도 이거 어 이게 1,000원인가요? 네, 네. 소세지빵 1,000원. 어, 굉장히 싸네. 오케이, 하나. 연출님도 사드릴까요? 드실래요? 아니요, 전 개떡 먹을 거예요. 아, 어, 개떡 제 건데. 하나만 주세요. 자, 여기 2,000원. 하나에 좀 돈 받아야겠네, 이거. 네. 감사합니다. 5,000원. 소세지빵 주세요. 네, 주세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네. 돈은 반납해야죠. 네, 반납해야죠? 네, 잠깐만 좀 봅시다. 두 개 산 거 맞아요? 네. 잠깐만요. 우리 명란젓 하나 사 갖고 너 명란젓 먹냐? 먹어요. 명란젓이요? 네, 어. 먹습니다. 그 고기에다가 명란젓 네. 좀 올려서 먹는 것 좀 보여주자고. 괜찮네요. 저기요. 그걸 다시 주셔야 돼요? 아니, 줄게요. 오버되면 어떡하죠? 오버 안 돼요. 아, 괜찮다. 명란젓이 여기 안 갈까요? 아니면 이제 돼지 먹다가 한쪽에 이제 다시 다 볶고 네. 어, 불 들어오네요. 와. 따뜻하다. 불판 주세요, 빨리. 나 이 위에다 구울 뻔 했잖아. 그러니까. 달궈져야 되기 때문에. 시켜줄까? 네, 명란젓. 이게 또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아까 산 명란젓입니다. 넣고 떡, 절편. 또 떡 절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먹으면서 이따가 같이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떡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슬슬 다른 부위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네. 먹어보자고요. 이거는 목살 아니야? 아, 다른 거구나. 솔직히 말해서 어디 부위 삼겹살 부분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네. 남겨주세요. 이렇게 모든 물에서 먹는 거는 저희가 거의 좀 처음이라. 저희 둘 다 항정살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혹시 항정살 아니면은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특히 나는 이게 네. 뭔지 궁금해. 아 맞아, 저도 궁금해요. 처음 봐. 네. 저기 근데 네. 소금이나 후추는 언제 뿌리세요? 아, 아 제가 뿌리겠습니다. 아니 두 분 고기를 굽지 못하죠. 답답해 죽겠네 내가. 저희가 먹을 줄만 알지 네. 직접 구워 먹은 적은 처음이야. 제가 그래서 항상 고깃집은 구워주면 돼 갑니다. 편하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어디서 그랬는데 네. 그 고기 맛있는 고깃집은 이렇게 불 온도 이렇게 재고 맞아요.
오른 다음에 이렇게 구워주는 데가 진짜 맛집이라고. 그 딱 그 적정 온도에 어, 올라왔을 때 고기 올려주는. 제가 해드릴게 앉으세요. 아, 네. 아 그 셰프 또 우리 여기 백 셰프님이 네. 오셨어요. 원래 백씨들이 요리를 잘하나 봐요. 그쵸 이제 약간 어, 그러네요 백종원 그분. 혹시 백종원 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일단 식혜 한 잔.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시키는 밥알인데 밥알은 안 올라오네요. 이게 다 얼어가지고 네. 밥이 같이 얼었어. 빨리 익었어야 했는데. 백 선생님도 시키 한 잔 드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고기도 뒤집어 주시나요? 오. 네. 또 이거 김치는 무슨 김치죠 이거? 이거는 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네. 며칠 전에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친척분들하고 다 같이 김장해주신 김치예요. 이번에 따끈따끈한 바로 김장김치입니다. 네. 아직 덜 익긴 했는데 원래 저는 그런 김치를 좋아합니다. 아. 갓 그 김장김치 했을 때 그 김치 막 담은 거. 네. 쌈장 주세요. 쌈장 어디다 담아야 되나? 여기다 담으면 되겠네요. 뭐 이거 특별한 쌈장인가요? 이것도 네. 저희 집은 쌈장을 안 사 먹고 아 직접? 직접 엄마 아버지가 와, 쌈장을 대박. 만드세요. 와 장난 아니다. 네.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러면. 오 이거 좀 다 덜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 다 직접 수제로 만든 것들 수제. 쌈장 좀 구경합시다. 네 이게 엄청 맛있.. 냄새가 이 레시피는 저도 잘 몰라요. 아 비밀이군요. 이제 네. 제가 풀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고기가 루프탑에서 구워먹는 고기가 맛있잖아요. 숯이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약해 보였는데 낙하지만 오래간다. 오래간다. 네. 떨어진 건 버려요. 명란 젓갈 한 번. 저 원래 이게 젓갈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젓갈 안 좋아해? 네. 먹는 거 다 하나 오징어 낙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쪼그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제가 고기 못 굽는 중에 하나가 이게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아까 소고기를 먹고 싶었던 게 이렇게 아, 안 익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콩에 약간 핏기 있어도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는 무조건 구워지는 대로 갑니다. 어차피 뭐 고기 못 굽는 게 그렇긴 한데 마늘도 전혀 안 익고 있어요. 저는 마늘이나 한 쌈 하겠습니다. 아니 고기 안 먹고? 그거 아시죠? 제가 그때 말했지만 아, 마늘이 맛있으면은 이게 고기 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 공감하시죠? 공감해 주시는 분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진짜. 아니 무슨 마늘에서 고기 맛이 나? 진짜 아시는 맛이에요. 아시는 많은 맛이에요. 이거는 진짜 팩트로 고기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근데 제 주변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있는 사람들 댓글로 안 믿어주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마늘만 구워서 쌈 싸먹으면 되겠네. 아 고기 살 돈이 없을 때? 어. 그쵸? 고기 왜 먹어? 마늘 먹으면 되지? 이렇게 댓글 남기면 어떡할 거야? 아 그렇게 댓글 하면요? 아 그러면 이제 또 영양 성분이 다르니까 같이 먹어줘야죠. 이거 이것나 좀 먹어볼래? 저랑 똑같은데 저도 항상 이제 고기 구우면은 제가 이렇게 구워도 친구 먼저 주면서 제가 먹나 안 먹나 한번 쳐다본다. 어? 먹네? 그럼 이긴 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여기서 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생긴 거는 진짜 소고기 그 부위처럼 생겼는데 맞아. 무슨 부위인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오! 이었어? 맛있어요. 맛있어? 나도 먹어야지. 아까 그 소금과 해주신 게 와 완벽하네요. 진짜 잘 됐어요. 여기 저기 사네. 아, 네, 또 기대되네요. 저 닭다리살을 어떻게 양념해서 구워 먹을까. 치킨 그냥 해놓고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또 양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백 선생님도 좀 주세요. 예, 불 좀 붙이고요. 또 구운 거 아직 덜 구워졌지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가래떡 여기다 구워가지고 아 아까 가래떡도 살 거겠지. 두 개 사지 말 거. 가래떡 하나 살 걸. 아 이제 절편에 그 눈이 팔려가지고 가래떡 구워 먹어가지고 꿀 하나 찍어 먹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또 그때 못했네요. 맛있어요. 이거 근데 좀 따뜻해요. 아 그래? 아직 그 완벽하게 그 구워진 게 아니라 이거는 익은 건 어떻게 안 익었어. 내가 색깔이 변하거든. 갈색으로 변하는 이것도? 주황색? 새우처럼 주황색으로 변해. 김치를 걷다 떠나야겠네. 안 나죠 이거 김치? 안 나. 이게 따뜻해요. 진짜 좋다 날씨. 이거 맛있나요? 네. 전혀 아닙니다. 맛있다. 모든 걸 사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마늘. 진짜 고기 맛이 나? 아, 들거가지고. 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뱉어가지고. 아리네요, 진짜. 잘못 먹었어. 그래, 마늘 잘못 먹으면 엄청 아려. 아니, 눈치 한번 먹어볼게. 선생님, 눈치 엄청 봤거든요. 이거 먹어서 이거 안 익어가지고 고기가 아까부터 아우, 이거 소독차 수준이. 울지마 웃어가. 아 고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 돼지고기 이렇게 맛있는데 이따 저 사는 고기 그냥 구워 먹었을 거랑 뭐 진짜 해주시지. 이제 닭고기 가는 건가요? 네. 와. 오. 땄어, 땄어, 땄어. 이거. 한번 내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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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했어? 아니 냄새가 안 상했는데 왜 이렇게 찌꺼롬하지? 맛있네요 진짜 고기. I love you. 종이컵에다 한번 따라 마셔볼까요? 종이컵 여기 있어요. 네. 괜찮아? 근데 이거 발효가 너무 많이 되면은 맛이 단단하지 않아요? 맛이 이상해요. 먹자. 귀여운 건 어디 갔지? 날라갔나? 너도 생각보다 많이 못 먹는다. 저요? 많이 먹었어요. 네? 네. 그 요리 좀 하시나요? 나 요리 못해. 아, 좀 잘 됐다. 네. 나중에는 똑같은 재료로 요리 대결. 야, 내가 너는 이기지. 아, 저요? 응. 아. 야, 내가 백선생님은 못 이겨도 너는 이긴다. 야, 나 전라도 여자야. 저는 넌 수원 남자지? 수원 남자입니다. 수원에 유명한 게 통닭 말고 뭐 있어? 왕갈비? 왕갈비, 통닭. 응. 없잖아. 근데 제가 그 두 개는 못하고 못하지 당연히 간단한 거 제가 그래도 라면은 진짜 잘 끓이기 때문에 에이씨 라면 나도 잘 끓이지 라면 못 끓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야 그럼 노란만 요리 대결해가지고 백선생님한테 그렇죠 맛평가 어.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몇 명 더 불러가지고 그래. 맛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는 이긴다 아 참 야, 너 김치 담글 줄 알아? 김치 저 맨날 매년 에? 김장김치 때마다 항상 합니다 저희는 남자들이에요 아 진짜? 네 좋은 집이네 남자들이 다 해놓고 이제 그 어머니들이랑 같이 숙법을 있는 거 그래 남자들이 도와줘야 돼 아 이거 진짜 해내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 참 찌개 잘 끓는 거 있나요? 찌개? 나 김치찌개 항상 찌개 잘하는 거 있냐고 그러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너 뭐 잘하는 거? 네? 저? 김치찌개요 우와! 니도 그러잖아 부대찌개 부대찌개? 내 부대찌개 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부대찌개를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럼 햄 맛있는데? 햄 별로 안 좋아해 부대찌개는 안 좋아하시겠네요?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또 자신 있는 거 하나 해야겠네 마법의 가루 안 쓰고 우리 집은 MSG를 아예 없어 아 진짜요? 집에, 어 그래갖고 나는 네. 집에서 살다가 밖에 나와서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 바로 알아 MSG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아 또 4대천왕 한번 찍어야겠네 4대천왕? 네 수원 대표 응? 전라도 대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 마법의 가루 안 쓰고 당연하죠 또 몇 명 더 불러야겠는데 이거 두 명 더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 테이블 깔아놓고 어?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한 거야? 여러분들이... 평가 이제 심사위원들도 이제 불러야죠 몇 명 아 이거 심사위원도 몇 명 부르고 왜냐면 저희가 또 그딴 사람들 부르면 되겠네요 그래 네. 한번 딱 모여가지고 그 모였을 때 컨텐츠로 한번 이제 요리 대결 한번 해보고 두 분 됐고요. 네. 지금 이거나 좀 마무리 좀 잘할게요. 마무리 안 끝났으니까. 어, 맛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 네. 마무리까지 다.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맞아요. 눈도 너무 맵고 고기는 다 먹었어요. 마무리하셔야죠.
말을 잘 못해요.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에휴, 다시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 컨텐츠 도대체 뭐냐? 이게 막 의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리해자면은 6만 원인가요? 3만 원, 3만 원 각각 3만 원. 총 6만 원에서 3만 원, 3만 원씩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고기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서 지금 여기 100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을 잘 못해.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아니요. 이게 순간 이게 트림이 올라와서 배우 모텔 옥상에서 구워 먹는 컨텐츠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는 거 약간 이거 봐요. 빨리 자. 마무리해야 돼. 약간 어설프고 아니 근데 네. 이 지하 씨는 권이나 선생 전이나 선생 같아요. 전이나요? 아 그런가요? 전이나요? 전인 거 전인 거 전인 거 노래나 한번 불러줘요. 어 괜찮네요. 그럼 노래 부르면서 끝낼까요? 네. 네. 아 그런가요? 안녕. 아 뭐야 그게 반투이 안녕 하든지 좀 잘해요 마무리를. 네. 마무리한 건데 이게. 다음 다시. 콘텐츠는 좀 더 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